안녕하십니까. 삼정 글로텍의 리치 스테이크를 몰고 있는 이봉규 반장이라고 합니다. 지금 한 15년째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맨 처음에 오퍼레이터를 보다가 월급이나 이런 게 좀 안 맞아서 아는 지인분들이 이제 권유를 해가 이제 자격증도 있고 일하다 보니까 타봐라 이래가지고 맨 처음에 타게 됐는데 지금으로서 뭐 기능직으로 해가지고 잘 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다른데 뭐 찾는 사람도 많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뭐 잘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농협업체를 들어가서 이제 들어가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대부분 이제 채용을 해서 이제 경력직을 채용을 해서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어요. 워낙 가격대가 있다 보니까 차가 이게 새 거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제품마다 다 틀린데 한 4억 8천 부가세 별도니까 또 일단은 지금 지게차 같은 경우도 이제 조금 가격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한 거의 한 5, 6천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부담스러운데 이게 뭐 6억대는 뭐 5억이나 뭐 이래 되는 차를 이제 개인이 구매해가지고 한다는 거는 조금 힘들죠. 네. 아, 조심해야죠. 이제 보험은 가입돼 있는데도 일단은 인사사고가 일어나면 일단은 무조건 이제 사망사고이기 때문에 뒤를 많이 보고 좀 일을 하는 편이죠. 뒤편에는 이제 안 보이는 이제 곳이 있기 때문에 그건 항상 조심해야 되고 이제 카메라가 있긴 있는데 뒤에 사람 있으면 안 보일 정도로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접근하는 거를 이제 주의해서 이제 봐야 되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 오면 좀 언성이 높아지는 그런 경우가 많죠. 일단 마이크가 있고 그러면 크락션이 제일 많이 사용하죠. 빗결하고 이제 엄청 커요 소리가. 빵 소리라면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야드에 사람 돌아다니는 거 저 역시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다른 기사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직구마다 틀린데 사무실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있는데 계속 이제 무전기를 따로 저는 한 개를 들고 있거든요. 안에 있는 배차보는 차장이 있는데 카톡을 날려주든가 안 그러면 이제 서류를 주든가 작업 지시대로 이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차가 들어오면 선적 마감 부분이 있으면 그것부터 일단은 먼저 실어줘야 되고 배를 띄어야 되기 때문에 엠프티가 이제 들어오면 작업이 어떻게 되는지 창고장이나 그런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야드 이제 레이아웃을 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에 보면 그 디스플레이에 에러코드가 계속 뜹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여기 스프레다 쪽에 이제 에러코드가 뜨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코어에 센서가 각각 다 있는데 만약에 센서가 한 개 고장나면 세 개만 물려도 이게 돌아가는. 근데 프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여기에 20짜리도 20톤이 대부분 왔다 갔다 하거든요. 40피드는 대부분 무거운 게 한 28톤 막 나가는 거 30톤도 나가는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걸 만약에 하게 되면 이제 그때는 대형사고죠. 떨어지죠. 봐서 알겠지만 바퀴 뒤에서 돌지. 그러니까 방향이 엄청 큽니다. 돌 때도 그렇고 앞으로 갈 때도 그렇고 반경이 엄청 넓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을 잘 봐야 돼요. 뒤에가 일단 안 보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거 치버리면 그냥 사망입니다. 그래서 진짜 조심해서 뒤에 사람이 있는지 이제 한 번 더 확인하고 컨테너야 이거야 뭐 퉁쳐도 이제 수리만 들어가도 막 오늘 뭐 운이 나빴다 막 이래가지고 넘어갈 수 있지만은 사람을 한번 다치게 만들면 그거는 완전 진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있죠. 차를 한번 타면 이 우리 여기는 깜빡이죠. 깜빡을 한 번씩 올려요. 여기는 이제 기아가 이쪽에 있기 때문에 이제 지게차 타시는 분도 다 똑같아요. 처음 타가지고 막 있으면 이래가 엑셀을 밟아요. 와이를 안 나가지 하면서 그런 것도 있고 어깨가 아프죠. 운전직이다 보니까 왼쪽 어깨가 많이 아프고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리치 스테이크를 오래 타면 이제 버튼이 많아요. 버튼 조작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손가락도 아파요. 그리고 무릎도 아프고 왜 그러냐면 항상 그 지금 브레이크를 있잖아요. 그거를 인칭을 계속 밟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왼쪽 무릎이 좀 많이 아프고 비옥을 뭐 그 정도. 저기 터미널 쪽에는 어차피 전부 계획대 막 일을 하지만 여기 CFS나 CY 같은 경우는 물량 따라 막 계속 이전을 해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CFS나 CY는 이제 사람이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자리를 스페이스를 차지하는 공간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엄청 넓은 CY, 아, CFS가 있거나 CY가 있으면 상관없는데, 대부분 작은 망병이나 이런 데 있으면 아마 사람이 좀 해야 되는 감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